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형 호흡할 때 숨은 쉬는데 숨이 차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자유형 배울 때 호흡하고 빨리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충분히 빨리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혹은 빨리 들어가면 숨을 제대로 못 마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호흡하고 빨리 들어와야 한다의 느낌을 볼게요. 지금 수영할 때 보면 머리를 돌려서 호흡한다, 밀어서 호흡한다 둘 중 어떤 느낌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민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호흡할 때 저의 느낌은 턱을 당기면서 정수리로 민다 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수영을 했을 때도 다르지 않아요. 오리발 신고 빨리 하는 자유형할 때 호흡을 볼게요. 빠르게 수영하는 와중에도 훅 돌리는 게 아니라 밀어서 호흡을 하죠. 반복해서 볼게요. 이렇게 수영을 빨리 할 때 호흡의 속도가 이 정도예요. 이것도 돌리는 거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수영을 한번 볼게요. 호흡을 빨리 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게 빨리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만 훅 돌리게 됩니다. 내쉬는 숨도 마시는 숨도 제대로 뱉고 마시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영을 연속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혹은 아 자유형만 하면 머리가 어지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수영할 때 호흡을 빨리 하고 들어가라는 소리는 머리만 확 돌려서 빨리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밀어 호흡하되 밀고 리커버리 되는 손이 돌아오기 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리는 것과 미는 것은 많이 달라요. 백문이 불여일견 설명 없이 비교해서 먼저 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호흡할 때 저의 느낌은 턱을 당기면서 정수리를 미는 느낌이에요. 근데 돌리기만 했을 때는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부족하다, 정신없다의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 세 가지 유형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호흡이 늦음. 팔이 리커버리 되기 전에 머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팔이 리커버리가 다 됐는데도 머리가 들어가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호흡이 늦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호흡이 빠름. 호흡 교환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호흡이 적당함. 호흡 교환도 되었고 팔이 리커버리 되기 전에 머리가 입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호흡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머리를 돌려서 호흡하지 말고 턱을 당기고 정수리를 밀어서 호흡하자. 머돌호말 턱당정밀 턱을 당기고 정수리를 밀자 입니다. 그리고 밀고 되돌아오는 팔이 입수되기 전에 머리는 물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